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점심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갔다 왔는데, 시간을 잘못 알아가지고, 부랴부랴 해가지고 간신히 갔다 왔어요. 다행히 동네에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아직 그래서 화장을 한 채로 있습니다. 지금은 노트북 좀 하면서, 간식 먹으려고요. 간식으로 뭘 먹을지. 이거 먹어볼까요? 밀크 스프레드. 얼그레이 맛? 얘를 한번 일단 따봅시다. 오! 밀크티 냄새 나요. 얘를 크래커에 발라 먹을까요? 빵이 없어요, 저희 집에. 크래커에 먹어야겠는데요. 냄새 좋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아이비에 발라 먹어볼게요. 빵에다 발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밀크티 맛이다. 근데 확실히 빵에 발라 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 같이 마시려고 커피우유 가져왔어요. 역시 커피우유는 이 서울의 삼각형이 최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그때 마트에 없어서 우유 팩으로 된거 샀더니 이 맛이 안 나더라고요. 진짜 맛이 달라요. 노트북 가려고 켰습니다. 저는 피자를 시켰습니다. 오늘 저녁으로 피자 먹으려고 피자 알볼로에서 시켰어요. 지금은 화장을 좀 지우려고요. 저는 원래 다녀오고 좀 바로 화장 지우는 편인데, 아까 사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나갔던 게 아니어서 뭔가 지우기 귀찮더라고요. 피자 오기 전에 씻으면 뭔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클렌징 영상을 찍었잖아요. 근데 알라피아가 패키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처음 써봤는데 좀더 흘러내리더라고요, 물처럼. 치즈 오븐 스파게티랑 고르곤졸라 피자. 진짜 깔끔해요. 피자 알볼로 거는 엄청 얇아가지고. 부식으로 바티첼 워터 젤리 포도맛. 여러분, 저 졸다가 깼는데 친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친구네 집이 지금 이제 비어가지고 친구가 놀러 오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갑작스럽게 짐을 좀 싸서 거기서 자고 내일 교회로 바로 가려고 짐을 싸려고요. 아이고, 힘들어. 챙길 건 별거 없고 그냥 노트북이랑 이거는 화장품 파우치, 이거는 기초. 내일 입을 옷을 넣어야 될것 같아요. 추리닝을 입고 갈 거라서. 내일 입을 옷을 넣고 노트북만 넣으면 됩니다. 저는 출발하려고 차에 탔습니다. 일단은 친구한테 출발한다고 카톡을 하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집에서랑 가까워서 어딘 줄은 아는데, 뭐라고 해야 되죠? 차로 운전을 해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비를 켜고 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기분 이상해요. 맨날 걸어서 친구네 놀러 가고, 또 거기가 저의 옛 동네이기 때문에 뭔가 운전을 해서 그 동네를 가면은 항상 기분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오묘해요. 저는 친구 집에 와서 곱창을 시켰어요. 치즈 곱창. 안녕. 안녕. 와, 대박이에요. 오, 어떡해, 친구. 대박. 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지마. 아니, 왜 뭔데? 다들 배고프시라고. 시간 1시 5분. 1시 5분에 먹는 야식. 여러분, 저는 친구랑 곱창 먹고 이제 TV 같이 보다가 얘기도 하고 이제, 허리 아파. 잘못 누웠어. 이제 자려고 합니다. 여기는 친구 방이고, 친구는 저한테 방을 내주고,
안방에 가서 자러 갔어요. 이거 보여 짱이죠? 그 이거 뭐지? 보온 난방인가 이걸? 보온 난방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닫고 자면 진짜 겁나 포근하대요. 오 대박이다. 좋은데? 나도 하나 사야겠다 진짜. 어디 여행 온 것 같네요. 천장이 요렇고. 여기 들어오면 친구가 나가기가 싫다고 막 카톡 할 때 그랬는데 옛날에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최고예요 진짜. 저는 이제 자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저는 씻었고 계획을 준비하려고요. 친구는 자고 있어요 아직. 여러분 저 차 탔어요. 완전 짱 추워요 진짜. 차를 밖에다가 세워놨어가지고 좀만 틀어놓고 출발하려고요. 저는 점심을 먹으러 해촌 칼국수에 왔습니다. 해촌 샤브샤브. 저희는 커피 마시러 스타벅스 드라이브 뚜루에 왔습니다. 아니 됐다 조그매 보인다. 아니 하트 했는데 이미. 야 구려 하지마. 구리대 너무해. 너무하시네. 그래 저런 거 올려줘. 이미 말했어. 더 토피넛 라떼 시켰어요 여러분. 이디야 말고 스타벅스에서 먹어보려고. 아마 맛없을 거야. 진짜 나빴네. 여러분 토피넛 라떼 스타벅스 대박. 뭐가 이렇게 위에 있네요. 쟤는 열심히 찍고 있잖아. 맛있다. 네. 맛있는데요? 맛있다. 근데 뭔 뜻이야? 없죠. 맞아 이거 바뀌었대. 왜? 그거 다 떨어져서. 쿠키가 다 떨어져서 저 화이트 초콜릿 컬링걸로 뭐를 바꿨대. 엄청 좋아하네. 진짜 짱 좋아한다. 좀 덜 뭐라고 해야 되지? 덜 단 것 같아요. 맛있어요. 뭐가 씹히네? 뭐야 이거? 달아. 설탕인가? 여러분 저는 예배 드리기까지 시간이 넘어서 대머니네 쉬러 왔어요. 언니가 이불 덮어주고 갔어요. 이불이 또 있네. 야야야 화장품 먹지 말고. 얘 맨날 이렇게 얼굴을 핥더라고. 하루야 얘는 다롱이에요. 얘는 하루예요? 하루가 되게 예뻐요. 저는 이렇게 걔들의 품에 안겨 잠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집에 왔는데 쿠팡에서 이게 와있네요. 아 이게 와있대. 이게 왔어요. 제가 지금 자다 깨서 진저에를 이렇게 크게 30개를 한 번에 샀어요. 완전 든든한 이 진저엘. 저는 네일 아트 하려고요. 얘는 에코 네일 컬러 이니스프리거 제주 억새의 물결 6번이고 얘는 모디글램 네일즈 64번 데킬라. 이렇게 두 개 섞었을 거예요. 짠! 다 했어요. 요렇게. 생각보다 괜찮죠? 차분한 색깔 좋아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 색깔은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이렇게 보시면 얘랑 얘랑 색깔이 조금 다르잖아요. 얘가 조금 더 진한데 이니스프리가 얘가 색깔이 너무 예쁜데 너무 발림성이 안 좋은 거예요. 오래돼서 그런지 원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래가지고 아 여기를 한번 망쳐서 다시 발랐는데 이걸 하다가 또 망칠 것 같아서 그냥 모디네일에서 좀 비슷한 톤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발라줬어요. 그래서 색감이 좀 이렇게 다르긴 한데 그래도 뭐 비슷한 톤이니까. 이번 저는 방에 들어왔어요. 자려고.
제가 이거 이제 셜록을 거의 다 읽었어요. 영상으로 찍진 않았지만 혼자서 좀 읽어서 요만큼? 요만큼 남았거든요, 요만큼. 그래서 이걸 읽어버리고 반납을 해야 돼요. 이얍. 아 진짜 그 난방 텐트 완전 사고 싶어요. 집순이인 저에게 완전 꿀템. 아 왜 완전 꿀템 아닙니까 진짜. 좀 찾아봐야겠다 가기 전에. 다 읽었어요. 얼마 안 남았어서 그래도 빨리 읽었어요. 이제 얼른 립밤 바르고 자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